누나가 잠든 사이 둘째가 11월 작년 2011년 11월 11일 날 새벽에 태어났죠. 아, 11월 11일이요? 그날 병원에 줄 많이 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집에서 낳았지만. 집에서요? 아, 집에서? 요즘 들어 집에서 낳으셨는데. 아, 모르셨어요? 가정분만 하잖아요. 네. 가정분만. 예. 가정분만. 집에서 이렇게 출산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예. 제가 어떤 뉴욕의 앵커였는데 그 여자분이 첫째는 이제 병원에서 놓고 둘째는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출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비즈니스 오브 빙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제가 그걸 우연히 남편이랑 보게 됐어요. 둘이 딱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출산이다 라고 해서 예나 낳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산모, 간호사 이렇게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낳는데 병원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다 갖고 오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근처 이제 큰 병원에 백업 조치도 다 해놓고 근데 거의 99%의 건강한 여성이면 다 그냥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늘상 익숙한 환경에서 이렇게 출산하시니까 오히려 마음도 굉장히 편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병원이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도움을 받긴 하지만 좀 낯선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왠지 병원은 좀 차가운 느낌이고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내가 항상 익숙한 공간, 내 침대, 내 집에서 이제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조산사들도 와서 뭐 골반 돌리라 그러고 공이랑 같이 골반도 돌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 진통을 덜게 해주고 좀 힘들면 침대에서도 누워있다가 소파에서도 누워있다가 또 힘들면 계속 남편이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아유, 남편 가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래서 가족, 그러니까 가정분만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말 가족분만이라고 하고 가족분만. 싶어요. 네, 누워서 넣는 자세는 산모를 위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응아 할 때 누워서 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응아를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힘을 주는 게 더 잘 나오잖아요. 저 그런 자세로 나와서 제 손으로 아이 받았어요. 예. 1시 3분. 새벽 1시 3분. 아, 진짜 자고 있네요. 다르네요. 더 이렇게 온화하고 분위기가. 저 진짜 고생한 거예요. 아이 나왔어요. 내가 숨으로 갈게. 그거 뚝 떨어지지 않게. 예나가 여기서 베이비. 예나. 비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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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덮어줘. 아, 동생 이불 덮어줘. 착한. 참 가정뿐만 아니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언제예요? 남편이 그런 과정을 다 겪은 후 이러더라고요. 우리 정말 두 여자한테 아들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그런 얘기하고 또 아이들이 딱 깨어나면은 조용한 데서 보면 웃고 있어요. 혼자 놀고 있던 한 번도 우는 적을 못 봤어요. 아이고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그게 안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남편이 정말 애처가인 모양이에요. 원래는 저희한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놀러 왔대요. 아, 정말요? 렛츠고 남편분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세아 씨 남편 김규식입니다. 방금 전에도 가정분만 한 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아이 둘 다 가정분만 한 거죠? 예, 둘 다 가정 출산을 했습니다. 아니 남편 연구할도 대단하게 10시간 동안 안마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잘한 게 그 아들을 아들하고 딸을 집에서 낳은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와이프를 서포트를 잘한 게 제가 유일하게 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